민족의 뜨거운 외침이 전 세계에 울렸던 1919년 3월 1일 그 만세운동에 친일파의 침묵의 조력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3.1운동 거사 이틀 전 작은 인쇄소에선 독립선언문을 인쇄하느라 늦은 밤까지 불이 환히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런 인쇄소를 수상하게 여긴 이가 있었으니 종로 경찰서 형사 신철. 그는 수많은 애국지사를 감옥에 보낸 악질 친일파로 유명했는데요. 그런 그에게 현장이 발각된 겁니다. 인쇄소 사장이자 애국지사인 이종일 선생은 그에게 하루만 입을 다물어 달라며 당시 거금 5,000원을 건넸는데요. 그는 끝까지 입을 닫았고 3일 만세운동이 벌어지자 본격적 수사를 핑계로 신의주로 출장을 떠납니다. 하지만 독립선언문 인쇄하는 것을 모른 척한 사실이 발각되어 결국에는 체포를 당했죠.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의 침묵 속에 갇혀진 진실, 왜 신철은 끝까지 침묵을 지킨 걸까요?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지구상에서 펑 하고 사라질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몰락작전. 2차 세계대전이 끝을 향해 가고 있던 시기, 이탈리아도 독일도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을 외칠 때 일본은 그 끝을 모르고 모든 국민, 식민지 징집병까지 총동원하며 치열하게 전쟁을 이어가는데요. 이에 미국은 이 전쟁을 종식시킬 묘안을 떠올립니다. 일본 규슈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펼쳐 전투기지를 세우고 전역을 점령하자. 그런데 그 점령 방법이 참 어마무시합니다. 상륙지를 제외한 10개 주요 도시에 원자폭탄 투하, 50여개 중소도시에 생화학 무기 살포, 일본 농지의 제초제 투하, 인구 밀집 지역의 독가스 살포, 일본 전역의 7,500대 폭격기로 폭격. 야,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천조국의 자금력, 인력, 클라스 후덜덜하네요. 몰락작전의 목적은 일본의 몰살 그리고 황폐화였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이 시험삼아 떨어뜨린 두 개의 원자폭탄, 그리고 불소련의 150만 대군이 만주로 쳐들어오자 항복을 외친 일본. 에휴, 애초 전쟁을 안 했으면 이런 모냥 빠지는 일도 없었을 텐데요. 여기서 교훈! 모냥 빠지지 않으려면 착하게 살자. 2차 세계대전 당시 전멸의 신이자 본인만은 반드시 살아나는 불사조로 불리던 전설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일본 장군 무타구치 렌야. 그는 연합군의 보급기지 점령작전을 위해 세계사단을 이끌고 버마의 산과 정글을 넘고자 나섰는데요. 4개월간의 작전에 3주치의 보급품만으로 작전을 추진. 강을 건너다 보급품의 90%는 떠내려가고 병사들은 굶주려 죽거나 도망쳐 세계사단에 달하는 9만여 명의 병사 80%를 잃고 당당히 돌아온 임팔작전의 수장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독특한 정신세계는 수많은 어록을 남기는데요. 보급이란 몰래 적에게서 취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수많은 일본군이 굶거나 무기가 열악해 패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보급의 부족이 패배의 원인이 아니다. 상한이 없다면 칼로, 칼이 없다면 주먹으로 싸우라는 건데, 이 때문에 그의 부하들은 전멸의 길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명언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대박은 일본인은 초식동물이다. 전쟁 시 숲의 풀을 뜯어먹으며 싸우라는 건데 본인도 정말 고기를 안 먹었을까요? 이를 통해 일본의 패전은 앞당겨지고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대한독립은 앞당겨지는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과연 그는 일본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 속 숨겨진 영웅, 독립투사 중 하나는 아니었을까요? 2차 세계대전, 아, 전쟁이 지긋지긋해, 이제 좀 끝내자 끝내! 라는 연합군의 여론이 모아질 1945년. 그럼에도 눈치 없이 무한폭주를 하는 일본이 골치였던 연합군은 한 가지 묘안을 짜내게 됩니다. 미국 기획, 구소련 제작인 프로젝트 훌라! 오랜 러일 전쟁으로 해군력이 약화된 구소련의 힘을 실어 일본의 군사력을 아작내겠다는 작전인데요. 바로 미국이 무기와 전술을 무상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미 해군은 이오지마와 펠렐리오에서 성공적으로 사용한 상륙작전을 소련군에게 전수했고 150척의 함선을 지원했습니다. 알래스카 콜드베이를 전초기지 삼아 코릴반도와 한국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일본 본토까지 침공하여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3인 체포를 장착한 타코마급 순찰 호위함과 상륙정으로 구성되어 30여 개의 상륙 지점을 점거하도록 했는데요. 그 결과 소련은 러일 전쟁으로 이른 쿠릴 열도를 되찾았고 사할린과 캄차카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 뒤 급격히 열세에 몰린 일본이 항복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그나저나 미국이 빌려준 전투함들 어떻게 됐을까요? 반환된 것은 고작 27척! 나머지는 먹튀!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그토록 오랫동안 냉전을 했다는 뭐 이야기가,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좋아요 만세! 구독 만세! 대한독립 만세!